진짜 빗소리 같다. 오, 강 오는 소리. 어, 비 온다, 비 온다. 어, 연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래 두 맘. 어우 짧다 좋다. 그러니까 뒤쪽을 들으려고 앞쪽은 버리자 했는데 뒤쪽도 그냥 끝났어. 그게 앞이었어. 오늘은 어떡해요? 저 다 들었어요. 오! 오? 저 다 들었어요. 오! 오? 저 잠깐만 않네. 루다 자 일단 쓰세요. 오, 그냥 다 써요? 네네. 그 숨겨진 가사 루다의 바스판 보여주세요. 뭐예요? 그 숨겨진 가사 루다의 바스판 보여주세요. 이제는 찢겨진 우산 우산 아래 아래 두 두 맘 아 아 우산 아래 같이 썼구나. 근데 가사를 보니까 네. 이제 활짝 폈던 우산 안에서 영원히 약속을 하다가 이제는 찢겨져서 우산 아래 이제 두 마음이다.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이 되는 그러니까. 거지. 절절해. 자 글자 수로 가장 많이 맞힌 분. 자 원샷 주세요. 루다입니다. 역시 루다. 야 이거 또 정답 같은데. 근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어. 영원의 약속인지 영원히 약속인지 영원한 약속인지 이 하나가 되게 헷갈려요. 들으면 됩니다. 자 글자 수부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24 글자 12 글자 정확히 나눠져 있네요. 자 역시 약간의 옛날 랩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정확히 12 글자로 맞죠. 얄짤 없이 24자 딱 맞네요. 얄짤 진짜 이거 너무 자비가 없네. 네, 다시 듣기로 바로 아 그럼 아니 네.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뭐 틀린 거 맞아요. 이런 거는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난한 일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도 죄송하니까 댄스 배틀 같은 거 하나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기 과 뮤직 으쨔 낯선의 마음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네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 낯선의 마음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네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아래 두 맘 와 어떡해. 야, 또 나왔다. 책 읽어주는 남자. 미스라 형님. 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근데 미스라진이 윤종신 형보다 딕션이 더 좋네. 영원히 약속의 말 딱 좋아. 힙합 윤종신. 자, 지금 3번 부분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3번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영원 의. 의식주의 의. 의식주의. 뭐라고요? 너무 정확하네. 자, 좋습니다. 자, 다영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다영이 정답존으로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아가 갑니다. 어잉 죄송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유 혜님 씨가 그냥 정성을 다해 구웠는데. 야 혜님이 그냥 진짜 정성을 다 구워줬네. 본인 건 줄 알고 한정 한정 돌리면서 그냥. 어떻게 잘 들리지? 이거 다 들었네. 아예 그냥 아예 썼네 정답을. 알았던 노래야. 알았던 노래인데 들으니까 빡 또. 뭐 어떡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금 뭐 변동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먹방 최후 음식 인서트만 하면 몇 분 나가는 거 아니야? 예고. 네. 이렇게 음식 인서트 3. 음식 인서트만 계속. 야, 이 안에서 드론데 진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작진 얼굴빛이 잿빛이에요, 잿빛. 잿빛?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장어를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장어 좀 나눠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아, 우리 아직 안 했어? 안 했구나. 준비되셨죠? 네. 시작!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아래 두만 설마! 아, 그럴 리가 없네. 확실해.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 여기서 틀리면 진짜 이거는 완전 멘붕이지. 아니 이건 진짜 찢겨졌는데. 또박또박 너무 잘 살려줘. 과! 보여주세요! 결과는! 야
누다가 아는 노래가 설마 나와서 설마 누다가 자 두 번 연속 정답입니다. 자 우리 해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흰자를 많이 보이면서 이게 뭐야? 몰라 모른다. 어 뒤에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해리. 에이. 아 목소리가 하이가 너무 높아. 야 큰일났다. 어? 내가 잘 듣는 하이 이게 음역이 아니야 이게. 야, 나와 들어 나와 들어. 나오고 거의 갑니다. 지금이에요. 근데 제가 유추를 해본 게 있는데 아 이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 이게? 해리바스 오픈! 야, 나가 맞다는 거를 이제 치고 네가 바라바라 봤자 뭐 이런 느낌의 리얼 아~ 바라바라? 아, 네가 바라바라 봤자 바라바라 아니야 이런 뭔가 이런 뉘앙스의 발음이 아닐까라는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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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정보 드릴게요 곡 정보 세상이 원하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꿈을 찾으라는 희망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따라따라따라따 지치지 마 그리고 따라따라따 네 마음을 봐 이거 맞네 맞네 아, 그런 내용이네 어, 맞네 뒤에 다 성찰이네 다 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찬스 쓰시는 겁니까? 네. 네.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나눠볼까? 나눠볼까요? 좋아요, 전 찬성. 첫째 줄을 누가 할래? 첫째 줄을. 제가 첫째 줄. 어? 그럼 세 번째 줄을. 어, 세 번째 줄. 난 둘째 줄. 둘째 줄. 신동엽 자리. 둘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듣고 셋째 줄도 둘. 제형 첫째 줄 들어. 아 여기 셋째 줄이 있어. 셋째 줄이 세연이랑. 거기가 첫째로 가세요. 세연이가 셋째 줄. 첫째가 셋째 줄인가? 첫째. 첫째. 어 너무 첫째 줄 들은 사람 시간 줄 들은 사람 시간 자자자자 어르신 첫째 줄이야 제가 셋째 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째 줄입니다 정확도 그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우리 둘째 줄 어 둘째 줄 가운데 둘째 줄 첫째 줄 첫째 줄 그래 우리 첫째 줄 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셋째 줄을 맡아주는 게 더 효율성 있을 거야. 알았어, 우리 셋째 줄. 저희가 첫째 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아, 그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에라이 맞아. 다시, take a chance. 요. 뮤직, drop the, drop the, drop the, 으쨔. 집중. 위에도 암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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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 암 거나 거나 거나. 암 거나 거나 거나. 암 거나 암 거나. 아무 거나. 아니 근데 아까 내철 열네 글자를 썼잖아요. 아무거나. 그럼 첫 글자가 혹시 이거 아니에요? 암 거나. 암 거나. 어? 거나가 아니에요. 줄인다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잡아냈다면 정말 큰 욕을 하신 거고. 어? 암 암자 암 암. 그러면은 저기 첫째 줄 두 번째 줄은 저렇게 가고 세 번째 줄만. 어? 어 찾았어? 왜? 제발. 호흡이 좋아. 캐치. 캐치. 어, 오랜만에 해리의 떡볶이 춤 나오나요? 어. 어 떡볶이 춤? 어? 아니. 근데 날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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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날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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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날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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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네 마음을 봐. 이건 어떻게? 미코 미코? 미코 미코? 미코 미코? 미코 미코? 나 지금 심장 뛰어. 아 너의 꿈은 진짜 프리템포 프리템포라 꿈이 꿈이가 아니라 믿고 믿고로 가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라 잠깐만 나를 세 번째 줄을 몰랐었다고? 내가 전차 내 마, 네 마음을 봐 내가 내가 내 거가 맞나? 내 어, 내 자가 맞나? 내가 그러니까 넌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여기 빈 주제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넌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여기 빈 주제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뭘 꺼내 꺼내 아니면 꺼내 꺼내 어? 너,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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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기 있잖아 봐봐 우리 제일 처음 했을 때 세상에 갇혀있는 꺼내가 보다 꺼내가 보다 꺼내가 보다 꺼내가 보다 꺼내가 보다 꺼내가 보다 지금 해리가 놀랐어 꺼내가 보다 해리 놀랐어요 꺼내가 보다 꺼내가 보다 잠깐만 내 꺼내고 빨리 얘기해봐 내 꺼내가 아니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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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내가가 있잖아 내가 있어 내가 그러면 맞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 소름 돋았어
진짜 사람들. 대박이다 진짜. 너를 꺼내. 맞아. 너를 널 꺼내. 널 꺼내 봐. 그래서 잠깐만. 이거 맞으면은 여러 사람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다. 쫓다랑 늘이랑 꺼내랑 암암 그래 암암암 암거나. 자 어르신 너무 지금 김칫국이에요. 아 예예. 예. 오늘 또 뮤지컬 배우님이 오셨으니까 좀 복식으로 좀 멋있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좀 감미롭게 해보겠습니다. 오. 암거나 거나 거나 좋다 지치지 마. 오. 늘 바라봤자 꿈이 아냐. 널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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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맘을 봐. 야 뮤지컬 한 편 다 봤네. 과연 네 맘이 보일지 아니면 복스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다.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다. 그럼 또 우리에게는 또 찬스가 있으니까 전화! 비읍이랑 꺼내 포기합니다! 나로 말할 거 같으면 자신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날 따라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follow me 리듬 좋다 자 댄스 파티 즐기면서 랩은 바꿨어 허리 뚱뚱해 벌써? 허리 뚱뚱해 와 진짜 막 어떡하지?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왜 모르겠지? 거의 다 들었어. 어? 와우. 자 동현 씨가 형도 몇 주째야 이게? 어? 진짜 몇 주째냐? 거의 다 들었다. 이제, 형도 그만해. 거의 다 들었다. 한해 자신 있다. 나 국물 좀 더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4주 녹화 못해도 그동안 찍어놓은 거 이게 합쳐가지고 한 3회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짜집기 해서. 네. 짜집기 해서. 봤어 봐. 오픈! 나랑 말할 것 같으면 도레미 솔 중에 레이고. 오, 오. 레이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다음에. 처음부터 땡이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 도레미 솔레이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도레미 솔레 모르고 그렇네. 오, 라인을 넣은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도레미 듣고 아 전혀 뭐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나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아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문 교수님 귀가 살짝 열렸어요 이분이. 예. 자 우리 문세윤 씨. 어 뭐야? 자. 오픈. 자 언제까지 킴이 될 거예요? 자 언제까지 킴이 될 거예요? 아 이때 그런 뜨뜻미지한 킬을 믿어.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칼국수 입에 넣어드릴게요. 겨울에 들었어요. 여름이 들었습니다. 진짜? 도레미가 아니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도레 한 그 부분이 겨울에, 도레, 겨울에, 겨울에. 진짜? 나 세훈이 형 쪽에 한 표. 도레미가 아니고? 새로운 단어들 많이 던지죠? 그래서 에이스의 등극인가요? 승희신가요? 누가 되는 거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걸 붙여보니까 여름이 되는 거야가 됩니다. 네. 자 그럼 겨울에 뭔가를 하면 되는데 미솔레가 계속 저도 미솔레를 들었거든요. 미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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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매, 민소매입니다. 민소매. 아 대박이다. 맞는 거. 겨울에 민소매. 자, 여기까지 나온 거야. 겨울에 민소매, 겨울에 민소매, 겨울에 민소매. 아, 겨울에. 그래서 내가 겨울에 민소매, 겨울에 민소매, 겨울에 민소매, 겨울에 민소매.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대 교체설. 어쩐지 설만 적어놨더라. 이러면 에이스의 세대교체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자신 있으면 적어요. 본인 자막을.
본인이 적어줘. 혜리 씨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발표하면 하셔도 돼요. 뭐. 혹시 저 한 해도 적어놨나? 아 저는 적지 마. 맨 이후로 안 적어. 자 가장 많이 정답을 단어로 글자를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드립니다. 오 세우 뭐야 뚱보들의 희망. 희망 먹을 값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먹을 값을 한다. 우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 된다 이거. 건방져 보여도 이상해 보여도 특이한 게 좋다는 매매무만의 매력과 라이프스타일을 재기 발랄하게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자신감 있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레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겨울에. 민소매 2고가 입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겨울에 민소매 입어도 설레이고 여름이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왜요? 이게 자기가 완전 자신감 있는 여자인 거지. 그래서 겨울에 민소매 입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름이 되는 거고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난 근데 심지어 난 민소매 입지 않는데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 겨울에 민소매 입어도 여름이 되는 거지. 겨울에 민소매 입어 아니 민소매를 그러니까 입어돈지 저 살짝 자신 있어요. 어?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민소매 입으면 여름이 되는 거야 이건 거. 입으면. 그러니까 민소매 입으면 네. 여름이 되는 거야. 근데 된 거 같아. 문맥상은 입어도보다는 입으면이 맞으시잖아요. 그렇지. 입으면 문세 오빠 가라 이거는. 자 일단은 그래. 정답전으로 그래. 문세우 씨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다. 먹을 값을 한다. 매주 바꿔봐라. 요거 먹나? 어? 아, 멍티 아주 맛있게 바꿔봐라. 요거 안 먹어요. 대박. 어떻게 이렇게 우와. 자, 국물 지금 뜨거운 것 좀. 예, 얘기 좀 해줘. 따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민소매 입으면 여름이 되는 거야. 살지다. 맞았어, 맞았어. 음악인들 맞았죠? 오케이. 아, 자, 과연! 오마이걸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할지 세윤 씨 최초로 1차 시도에 정답을 맞힐지 대박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